돈은 과연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채집 사회에서는 물물교환으로 가치가 이동했다면 본격적인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는 곡식이 주요 통화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일어나면서 휴대하기 간편하고 변형이 적은 쇠붙이나 금, 은 같은 귀금속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지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를 보면 돈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리디아의 왕으로 역사상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주조한 인물, 그 돈으로 세상을 떡 주무르듯이 가지고 돌았던 부자, 바로 크로이소스입니다. 크로이소스는 일반 유통을 위해 표준화된 순도를 가진 최초의 금화, 크로이세이드를 찍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금은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때부터 부의 상징이었고 상업과 무역을 지탱해주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크로이소스가 왕이었던 당시 리디아의 수도 사르데스는 물건과 돈을 환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크로이소스가 금화를 만들기 전에는 대부분의 거래에서 금과 은이 교환의 매개가 되었지요. 그런데 금과 은은 자연 상태에서 다른 불순물과 섞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금에 불순물이 섞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누구나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무게의 순금 동전을 주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고 리디아의 금화는 고대 지중해 문명의 표준 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리디아의 금화가 표준 통화로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크로이소스는 재정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리디아 왕국은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금화로 막대한 재정적 영향력을 갖추면서 더 큰 부를 거머쥔 크로이소스의 이야기. 오늘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왜 더욱더 부유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